시끄러워요. 신령님이 미쳤어요. 얼마나 신령님들이 얌체시고 독하시고 무서운데. 지금 시켜가지고 엄마한테 10년 받자고? 얼마나 해주시겠어요? 지금 시원하면 내일 모레 60이세요. 그쵸? 신령님들이 바보예요? 여기 가면 30년인데? 윤회라는 거 있잖아요. 불가에서 얘기하는 거. 글쎄, 좋은 말씀을 못 드리겠는 게, 12신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소위 얘기하는 거. 아시잖아요? 12신명 중에 세 분만 신이고 아홉이 허주예요. 나한테 아무것도 뭔가 알려준 거 없잖아요. 저렇게 이쁘고 착한 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무당이 어때서요? 누구한테 손안 벌리고, 남들 힘든 거, 어려운 거 봐주고, 목숨 걸고 그네들 안 좋은 거 소멸하기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잡두도 타고, 그리고 살면 되죠. 오 좋은 신이라고 저렇게 피덩어리한테 저거한테 내려가게 만들었나요? 지금 아신다고요? 이분들이 선생님한테 와 있는, 엄마한테 와 있는 신령님들은 바보 천치래요. 계산 제일 잘 하시는 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신령님들이. 뭐가 더 궁금해서 온 거예요? 넌 무당에 대해서 아니? 신이 너무 좋아해. 신들이 너를 너무 좋아한다. 너무 이뻐라 하신다고. 너한테 내가 한마디 물어보자. 무당에 대해서 너도 알건 알잖아. 나이가 31살? 무당 어떤 거 같니? 참 야속다. 신령님들도 조상님들도 참 야속다. 꽃도 제대로 못 피워봤는데. 만약에 네가 만약에 무당이 된다면 너 사도는 어떨 것 같냐? 그 부분 때문에 왔어요. 깊게 생각을 하지 가슴에 비수가 꼽힐 거예요, 엄마한테. 내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니라고 해주길 바라고 오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내가 저 밖에서 담배 피면서 엄마한테 나이, 딸 나이, 내가 그것만 물어봤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거역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엄마 가슴에 비수가 꼽히겠지만요. 그래야만 그게 엄마도 살고 아이도 삽니다. 엄마가 하실 일이 아니에요. 이치라는 거 있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신령님들도 옛날 여책인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저 옛날에 할아버지들 사람이었던 분들이 죽는 늙은이를 선택할까요? 이렇게 이쁘장한 거를 선택할까요? 죽는 늙은이에다 지금은 안 아픈 데가 없이 원천지가 다 아파요. 그럼 죽는 늙은이가 아니라 환자겠죠. 그렇죠? 옥수발이나 제대로 하시겠어? 주전자 떠다가 옥수나 제대로 울고 삼베 절이나 제대로 하시겠냐고. 그렇게 거부해가지고 엄마가 열심히 살아서 이 녀석 해달라는 거다 해주고, 아, 다 했어.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둘다 신감을. 이제는 엄마는 제껴놓고 딸한테 신이 무당 만들고 도와준다고 살려준다고 얘한테 오는 격인데. 잊지 마세요. 승무원도 좋고, 좋은 대학 교수도 좋고, 법을 다루는 학자도 좋고, 변호사도 좋고, 판검사 다 좋아요. 무당도 자기가 열심히만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내가 이 카메라가 돌기 전에 무당이 어때서요? 이러고 여쭌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개화가 되고 편해져서도 우리 애들 무당들은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딜 봐서 무당같이 생겼어요.
어디가 세게 보게 생겼어? 싸놓게 생겼어? 두리뭉실하게 생겼잖아요. 대략 무당은 엄마가 무당같이 생겼잖아, 싸놨게. 제가 하나 물어봤답니다. 제가 2018년도에 처음 이제 그 어디 이게 뭐야 우리네 같은데 예, 가가지고 물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신을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거기 이제 부처님 한 곳이나 보니 스님도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한다고 이렇게. 근데 가게에 지금 가게에 그걸 모시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돈 조금 일부분만 해놓고 하다가 안 했거든요. 그래서 또 내 동생도 아니라면서 계속 말. 그 스님은 좀 죄송하지만요. 네. 무속이 그냥 옳고 옳은 선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그냥 가게에다가 신주단지 이런 식으로 모셔놓고 대마를 가게에 네. 걸고 그건 아니지. 이게요. 어중이 떠중이 만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니의 운세가 그때는 사나웠기 때문에 그런 분을 만나신 것 같고요. 그때 어떻게 보면 원래 내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때 제대로 잘못 건드려 놓으신 것 같습니다. 신을. 하루에 잠은 몇 시간 자니? 1시간 자고 왔어요. 거의 깊게 한두 시간. 잠 안 잘 때는 뭐 하니? 네 혼자 벽 보고도 얘기하고 이 말 저 말하고 뭐가 자꾸 보이지? 갑자기 며칠 전에 뭐가 보였어. 보이고 막 냉장실에 뒤에서 오른쪽 귀에서 방울 소리 방울 들고 막 뛰는 추먹, 막 뛰는 꿈을 안 꿨어? 꿈이 아니라 너는 화경으로 보여야 돼. 안 자고 보이는 거. 주기적으로 요즘 많이 꿔. 저는 제자를 안 내립니다. 딱 세 명을 내렸기 때문에 제 실령님들한테도 약속을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욕심나는 아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잘 닫으면은 지금은 옥석이지만 잘 닫으면 저게 금이 되고 다이아가 될 거거든요. 욕심이 난다고요. 이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욕심이 난다는 거는 아예 정말 신이 다 차 있어요. 거기서 옥석만 가려내면 되는 거예요. 대박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살려면 아이 살리려면 하시고요. 엄마가 살려면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년월일도 필요 없어요. 제 생일도 필요 없고 엄마 생일도 필요 없어요. 나는 무조건 이 길 가야 된다 봅니다. 옳고 바른 선생님들 만나셔가지고 딸내미 입문시키신 게 나으실 겁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무당 괜찮아요. 선생님은 이제 안 하신다. 무당 정말 자기가 열심히 모든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열심히 해야 돼. 그렇지 않아? 피눈물 나는 일이 우리네들 무당된 일이야. 그래서 삼촌은 무당 안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되지 말라 그래. 너무 아프고 힘든 일이니까. 근데 우리 조카는 애기는 아 삼촌과 같이 돼야 되겠다. 너 스스로가 이렇게 제가 선동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네 스스로가 이제는 너 31살이야. 성인이고 그렇잖아. 네 스스로가 네 인생에 신이란 존재를 네 인생의 발전자, 동반자 그리고 네가 그렇게 인정을 해야지 될 것 같다. 거부할 수 없을 거야. 너무 이뻐해 신들이. 지금 떨어져 있거든 집에. 근데 그런 거는 떨어져 있어서. 떨어져 있어도 관계는 내가 같이 있으면 엄마가 못 견딥니다. 엄마가 죽고요. 왜? 신 싸움이 날 거니까. 저렇게 얌전하고 착한 것이 할머니가 됐건 할아버지가 실려서 말해댈 때는 엄마의 그 온 가슴을 다 휘어팔립니다. 피멍은 들을 겁니다. 지도 모르게. 제 입을 통해서 가리공판 그런 게 아니에요. 쟤는 그냥 내림으로 들어갈 정도로 강합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 그게 궁금해서 한 달 동안 아홉 번 가고 잡지 다. 아 군대를 갔어? 열 번 맞. 90만 원 썼어? 부산에 있으면서 계속. 유튜브 안 나오시는 분들한테도 가고 나오시는 분들. 근데 그럼 나 내가 삼촌이 열 번째인 거야? 네. 저 마음속으로 그냥 제가 할머니 그냥 열 번만 딱 물어보고 요즘 너무 많고 사기도 많고 그래서 어릴 때 집 환경도 보고 더 이상 더 이상 아빠도 안 아팠으면 좋겠고 병원했으면 좋겠어 확실하고 그다음에 바르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열 번 딱 신은 말이다. 신들은요, 저렇게 가슴도 따뜻하고 착한 애들과 같습니다. 못된 것들한테는 신들도 잘 안 가세요. 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빠도 생각하고 가족들 다 생각하잖아요. 삼촌은 애기가 무조건 이 길 가야 된다고 본다. 이제 평가나 모든 판단은 내가 열 번째였으니까 네가 판단이 쓸 것이고 또 너희 신령님들이 너한테 인연이 맞는 선생들한테 네가 마음먹으면 보내주시겠지. 인연 지어주겠지. 거기가 여기 거기가 선생님 아니라니까? 저 그래서 아래께 저녁에 전화드렸는데 아 너가 예약했던 너야? 네 그래서 오늘 내가 주소 보내줬더니 용군 여기 네. 가는 게 저 원래는 서울까지 엄마랑 왜냐면 저도 선생님 마음에 들었고 엄마도 유일하게 선생님 마음에 같이 이렇게 합이 맞았어. 이거는 뭔가 뜻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진짜 전화했는데 어제 저 오늘 잠 하나도 못 자고. 약속을 드렸을 것 같아. 이제 약속을 드렸어요. 일반인들도 이렇게 오지만 현존하는 무당들도 나를 많이 찾아와요. 스님들도 오고 작년에 무당이 세 명이 찾아왔어요, 나를. 내 밑으로 또 내리는 아이들은 아니지만 내가 거둔 아이들. 걔네들 밑으로 내가 나를 작년에 찾아왔던 애들 세 명을 그쪽에다 다 보내놨어. 왜 내가 세 명 내리고 다시는 안 내리겠다고 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약속을 드렸으니까. 약속은 신과의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정말 저 녀석이 탐난다고요. 딸이. 그거보다도 신이 아무리 큰 신들이 계셔도 다 필요 없어요. 제자가 신기가 얼마나 강하고 살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그것도 하고 안 하고 하는 차이거든요. 그런 근성이 너무 강해서 그리고 너무 착하니까 아무튼 제가 직접 내리진 않겠지만 만약에 저하고 인연이 된다면 제 밑에 제가 제일 신이 많은 제자 녀석을 통해서 인연을 잡을 수 있겠지만 제가 직접 잡을 일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